저희 아침에 고객님이 들어오시면 저희 플로매니저라고 운영을 해요. 플로매니저라고 저희 여직원이 한번 사업 계신 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고 접수증을 뽑아서 고객님한테 이제 드려요. 드리거나 아니면 고객님을 다 끝내서 좀 대기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순서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고객님 하면은 번호표대로 해가지고 은행처럼. 원래 이런 건 기존에 스카이 센터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접수를 잡으시고 이제 접수를 잡겠죠. 상담원이 접수를 잡고 포메이저가 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이름 있잖아요. 그분한테 드리고 고객님 오셨습니다 하면은 엔지니어가 그걸 보고 자 앞에 나와서 누구누구 고객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일로 와야 자리를 잠깐 이쪽으로 소정하고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고 앉으시고 어느 센터하고는 비슷해요. 접수 내용이나 이런 뭐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아 그러면 이런 이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고객님 앉혀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시고 이런 좀 그러니까 저희가 스카이가 한 시간 내에는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아시겠지만 한 시간 내에는 처리를 해드리지만은 그 난수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스카이만 하는 게 아니라 큐리탈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 시간은 앞에서 고객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뒤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해서 어떤 대응이 나아지느냐 간단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님이 한 20, 30분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 요거 좀 난수인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직접 안내를 드려요. 저희가 맨 처음에 보시면 컴퓨터, 이런 부분이 있어 한 4대 정도가 갖춰져 있고 학생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게임할 수 있게 보드게임 그쪽에 보드게임에서 총 그냥 나무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놨어요. 아무래도 조금 나뭇가지를 보면서 눈여깃거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실물을 4대 정도로 해놨어요. 만져보실 수 있게끔 신모델 그 정도만 지금 해놨지 실질적으로 스카이 외에 신모델 폰을 광고하고 이런 거는 여기 불안 4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영화나 저 엔넷이라는 젊은 분들 많으니까 손으로 좀 한 군데로 또 회사 홍보도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로 네 개 정도는 그 정도로 광고를 끝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룸이라고 써 혹시 네, 맞습니다. 거기가 어떤 분이냐면 저 애기들이 보시면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 가족 와가지고 또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좀 화장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엔지니어분들 막 동전 써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걸 누군가는 와서 신경을 써야 되고 고객한테 와서 누군가 한 사람은 와서 얘기도 불러오고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하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수리되는 거 프로메이저 좀 안내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떤 좀 장난이라도 와서 좀 빨리 좀 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 나름대로 장책이거든요. 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간단 수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담이나 사실 저희 간단 수리 해가지고 그런 부분 빨리 안테나가 시간이 너무 없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전원 분리하면 손수신 안테나 안 되는 것들은 사실 불분해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예요. 그럼 고객님한테 사전에 듣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세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일단 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정확한 건 좀 달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은 순차적으로 하다가 엔지니어분도 도대체 사실 두세 개 있으면은 간단한 건 빨리 스피해서 먼저 드리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먼저 사진을 안내를 드리죠. 이걸, 보는데 전화 불렸는데, 당연한 수리 시작하더라도 제가 한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러시면은, 저희가 8시까지 연장 공부를 하잖아요. 고객님 좀 시간 되시면, 오후 시간 좀, 업무 시간 보시고, 일 보시고, 저 오후나 저희가 8시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제 접수를 할 때, 시간을. 시간을 아예 말하시면 안 해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엔지니어분이, 외장 환경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게 클로님이 사실상 좀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현재 있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은 저희가 지키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아, 이건 상태에서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안 되지만 하겠다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회사에 아무리 로드를 올려드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력이 안 되고 돈이 되고 수리를 한 것밖에 안 했더라도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에이스지. 어쨌든 고객 위주로 가야 돼요. 고객 위주로 저도 그거를 가끔 어차피 에이스 기타는 다 빌려요. 그렇죠. 어떤 모델에서 어떻게 되고 삼성이나 50년도 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통화하고 얘기를 해봐야지만 폰의 특성이고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고객님들 오시거나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 연락처에서 말해서 온다. 이게
고기 과실을 잘못이냐, 아니면 생활 충격이냐, 생각을 분명히 좀 꿈을 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랬을 때는, 아, 이거는 고객님한테 분명히 어떤 불량 때문에 원인이 있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핸드폰이라는 게 사실 떨어뜨려, 난 한 번도 안 떨어뜨렸는데 아내는 보다가 좋겠다. 내 핸드폰이라는 게 사실 떨어뜨려 큰일 나는 거 없어. 어떻게 떨어뜨렸는데 메모리 그쪽만 큰일 났을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깨지면은 아래에 있는 이쪽 부분부터 바깥 부분부터 몰딩된 부분이 깨져야지. 왜 아래에 있는 그 메모리 칩만 가지고 깨지겠어? 근데 사실 메모리 위치가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떠한 눌림현상이 깨지는지 실제로 떨어뜨리고 해서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눌림현상이라고 하면 사실 핸드폰 기초적인 눌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케이스는 요즘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좀 타타하기 때문에 어떤 탄력을 받는 이런 눌림현상이 탄력을 받는 보정이 된다고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근데 보정했다고 하면 눌렸다가 그냥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떨어뜨리는 거 분명히 있다. 근데 케이스에 흠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안 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정한테. 그걸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액정이 깨져요. 액정이 깨졌는데 저는 자고 일어나서 깨졌대요. 고객이. 보니까는 금이 한 줄이 되는 게 있고 쫙쫙 되는 게 있어요. 얘기했는데 나는 전화통화하고 침대에다 던져놓고 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확 깨져서 급증이 이렇다. 넌 니네 제품 불량 아닌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액정은 유지된 성분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게 되면 금이 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뜯어서 폐 액정을 해서 보여줘요. 직접 깨봐요. 새것도 깨줘요. 너무 심하시고 그러면 이 액정이 이 끝까지 있거든요. 이 정도 끝까지 먹었어요. 내가 통화하다가 받는 순간 그 충격을 해서 쫙 갔어요. 고객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객님도 인지 못하시고 제가 보니까 깨진 강도에서 한 줄, 두 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에 대해 수리하고 다음에 50원에 다른 회사 가시더라도 저희 제품 아니시더라도 깨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적으로 되십니다. 차원에는 저희가 구성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뭐 다운받고 배스리 같은 거 다운되는 게 게임이나 이런 건 다운되잖아요. 배스리 같은 것도 다운되겠지만 물론 요즘 나온 폰들이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깨진 경우가 많지 하드웨어 쪽으로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고객분들이 어디에서 사실 돈 내고 받기보다는 인터넷 다운받는 거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옮겨줄 때 모빌버라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깨진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은 사실 그렇잖아요. 결과물을 말씀드리면 배스리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옮겨드려요. 근데 대들려고 옮기지 말라고 하시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딸 빼먹으라고 사진을 다 안내해드리는데 컨텐츠 이런 부분에 갖고 이력이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드려요. 어떤 인식으로? 만약에 그 사업체에 방문하시면 다운받은 이력이 있죠. 네. 그 부분이 얼마나 요금내요? 뽑아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받으신 요금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대모티나 이런 거에 보상을 해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사실 그리고 고객님들도 만원 이하는 갔다 오시면 차비가 더 드시니까 적절히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한 3-4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주문 같은 거 쓰고 네, 그런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기이상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